자, 브이로그입니다. 자,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세수는 항상 얇아야 되고, 그리고 세수 쪽에 있는 잎은 항상 이렇게 각이 져야 된다고. 각이 진다는 게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? 작물체의 분해를 의미하는 겁니다. 저게 각이 안 질고 세순이 이렇게 둥글면 질소의 분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이 안 좋아요. 재배로원의 으뜸은 누가 뭐래도 잎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. 자, 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물이고, 잎색이 있다 없다 이거는 양분이죠. 자, 그리고 새순이 얇다, 그리고 각이 진다, 이거는 분해를 의미합니다. 사람이랑 겹치잖아요. 사람도 자 분해가 잘안 되면 좀 살이 찌는 거죠. 자, 저 같은 케이스는 하루에 대변을 4번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살이 안 쪄. 왜? 그만큼 흡수된 것보다 방출된 게 많다는 뜻이니까. 자, 같아요. 이것도 부위별로 좀 달라. 여기는 뿌리랑 이제 그 조건이 틀린 거니까. 뿌리랑 조건이 다르면 이렇게 살짝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앞이랑 뒤에 기가 순이 좀 다르죠? 자, 그 위치에 온도, 그리고 토양의 수분,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뿌리, 이게 다르니까 이 지상분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그래도 이 새순만 이렇게 같이 뽕잎을 놔준다면 이 색깔이 질이 올라와요. 되게 둥근 잎들은 저장성도 안 좋고 참외가 만졌을 때 살짝 안 좋아요. 항상 내 열매를 봐요. 내 열매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순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. 자, 새순이 가시 뽕잎인 집들은 순도 덜 우거집니다. 새순이 둥근 집들은 순이 금방 우거져요. 둥그면 위로 치세요. 둥글면 분해가 잘 되는 쪽으로 비료를 바꿔주세요.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환경도 좀 조정을 해주시고. 제 유튜브가 많이 보여주는 형태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겁니다. 자, 가면 갈수록 제가 좀더더 많은 것을 표현할 거지만, 자, 5월 초순이 들어오면서 비가 두번 왔고, 그 과정에 습도도 높아졌고, 온도도 바뀌었고, 그렇게 되면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게 달라집니다. 어떤 집은 순이 갑자기 확 증가하고, 자, 그런 게확 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은 새순이에요. 이 새순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. 이 새순과 새순의 자 굵다 얇다, 그리고 가시 뽕잎이 된다 안 된다, 이걸 보면서 가시 뽕잎이 돼야지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더 분해가 많이 돼요. 그래 이 열매 질이 증가하는 거니까. 자, 좀 보세요. 이게 안 보입니까? 이거랑 다르잖아요.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여기 양수분에 먹는 게 달라진다. 고로 인산이나 칼슘 쪽으로 좀더더 흡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하세요. 자, 5, 6, 7월은 조금만 질이 높아지면 한 박스나 5천 내지 만원더 붙어요. 수량이 있기 때문에 5천은 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. 많이 고민해 봅시다, 우리. 제발 부탁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